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괜찮은 남자 찾기 참 힘드시죠? 저도 40대 초반에 싱글이 되면서 왜 이렇게 내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없어? 도대체 괜찮은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아는 언니들도 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남자를 안 만나? 남자 좀 만나, 너무 나이가 아까워,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제가 막상 그럼 괜찮은 남자 좀 소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저한테 소개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40대 때 10년간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중국도 가고 한국도 자주 가고 미국도 가고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괜찮은 남자는 너무너무 찾기 힘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고 직업도 좋고 아주 돈도 잘 벌 것 같은 그런 괜찮은 그런 남자 보면 유부남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남자는 싱글인데 아주 돈도 잘 벌고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매력이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정말 저 사람과 연애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십몇 년을 혼자 살면서 괜찮은 남자는 정말 만나기 힘들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남자가 없구나 라는 거를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한 번인가 괜찮은 남자가 이제 소개팅 자리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 남자는 결혼을 원하는 남자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연애였다면 아마도 만나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그 괜찮은 남자는 제가 거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품절남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괜찮은 남자들은 빨리 누군가가 채갑니다. 왜냐면 그런 남자가 많지 않다는 거를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면 알게 되거든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남자가 아쉽습니다. 요즘에 줌 미팅을 하면서 많은 여성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여성분들은 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당연하죠. 어떤 사람이 괜찮은 남자냐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키는 적어도 한 175는 돼야 되고, 또 몸매 관리 잘해서 뭐 배는 안 나와야 되고, 대머리는 안 되고, 옷차림에 신경 쓰는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다. 대충 외모는 이러세요. 그리고 또 인성적인 면을 빠뜨릴 수가 없죠. 인성은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일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이해심이 깊고, 그리고 플러스 또 나만을 바라보는, 나만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꾼을 원하죠. 또 거기에 여자들이 반드시 보는 건 이제 그 남자의 경제력이죠. 그 경제력은 현재 직업도 괜찮아야 되고 또 심지어 노후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남자를 원하십니다. 이 3박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고르시라고 하면 모든 여자분들이 그래도 사람이 인성이 좋아야죠 말씀은 하시지만, 정작 이런 분 한번 어떠세요? 만나보시겠어요? 하면 노, 싫어요. 끌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그 남자분의 외모나 첫 인상에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괜찮지 않다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3박자를 다 갖춘 남자는 아마 전체 남자의 상위 10%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위 10%의 남자가 나의 어떤 면을 보고 나를 선택을 하겠어요? 그 상위 10%의 남자, 괜찮은 남자, 우리가 모두 만나고 싶어하는 그 괜찮은 남자 있습니다. 있어요. 유부남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괜찮은 남자는 자기가 괜찮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남자입니다. 여자들이 다 자기한테 구애를 하고 자기한테 접근을 하고 자기를 유혹하는 거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남자예요. 그렇게 바람둥이 기질을 가지고 여자들을 어장관리하기 좋은 남자들은 한 여자가 자기를 독점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자기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싶어 해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자기의 그 외모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십니다. 나는 괜찮은 여자야,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여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생각하고 있는 그 기저에는 어떤 여자들의 자신감, 자존감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보는 여자의 그 외적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단지 그 여자가 이쁘다가 아니라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을 잘 꾸미고 가꾸고 그리고 세련미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여성스러움과 애교까지 있을 때 그 여자의 전체적인 외적 가치로 판단을 하고 그것만 되고 나면 나머지 그 여자의 능력이라든지 그 여자의 단점들은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반 정도만 본다면 여자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여자의 기준에 맞는 괜찮은 남자를 찾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런 남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남자는 이미 괜찮은 여자들이 나보다 더 젊고 예쁘고 더 세련된 여자들이 이미 다 채가고 나한테까지 차례가 안 온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여자분께 정말 너무 괜찮은 남자분을 이런 분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했더니 키가 작다 싫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마이갓 이분이 키까지 크셨으면 어떻게 우리 여성분에게 차례가 올 수 있었겠냐, 이제 이 나이에 뭘 그렇게 키가 중요하냐 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아직까지도 키나 또 머리숱이나 이런 몸매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한마디로 좀 씁쓸하긴 한데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괜찮은 남자, 가치 높은 남자를 만나려면 여자분 자신이 엄청나게 외모를 가꾸고 꾸미시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만나면 내 마음에 그 남자가 들었다는 거겠죠. 여자분도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남자보다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남자의 비율을 맞추고 눈치를 보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중년에 우리가 40대, 50대, 60대의 어떤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제는 좀 편안한 사람, 그리고 같이 있을 때 뭔가 나눌 게, 같이 할 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거지 과연 내 눈에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나랑 만났을 때 돈도 좀 펑펑 써주고 또 나를 잘 배려해주고 나만 바라보고 사랑해주는 이런 남자는 여러분들이 만나기 힘드시다는 거. 그래서 괜찮은 남자보다는 나와 잘 맞고 나와 같이 있을 때 편안한 남자를 찾으시는 게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만약에 이제 앞으로 남자를 만난다면 저는 원래 남자의 외모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력? 경제력은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서로 힘을 합쳐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면 저는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성, 그리고 같이 있을 때 편안함, 서로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리, 둘이 같이 있을 때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 재밌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고를 겁니다. 사실 그거 말고 뭐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겠어요? 앞으로 좀 편안하고 너그럽고 따뜻하고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성이 잘 갖춰진, 나와 잘 맞는 남자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반드시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미팅 힐링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4번의 줌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